안녕하세요. 이커머스 브랜드에서 그로스리들을 맡고 있는 라이언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구글 애널리틱스가 왜 필요하고 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챕터로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주요 포인트들을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대상은 이미 구글 애널리틱스를 오래 사용하시고 숙련된 분들이 아니십니다. 이제 막이 업에 뛰어들시고, 이제 막 이런 영상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초보 주니어 마케터 분들, 그리고 주변의 소식을 듣고 물어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개인 사업자 분들을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웹이나 웹에서 물건을 사실 때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시나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사용하는 애플이 맥북을 구매하기까지의 걸린 과정을 간단하게 도식화 시켜보았습니다. 일단 이 도식화된 화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맥북을 필요하게 됩니다. 이 맥북이 필요하게 되면은 이 맥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색 엔진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더 확인하고자 온라인 카페를 방문하게 됩니다. 온라인 카페에 방문해서 이 맥북의 모델이 정확히 나한테 필요한지, 나한테 적합한지 등 이런 정보를 파악을 하고 모델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델이 과연 나한테 정확히 필요한지, 아니면 사용법은 또 있는지, 아니면 장단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튜브 등을 통해서 동영상 후기를 시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모델을 결정하고 또 다시 검색을 통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모델이 있는 오픈 마켓을 접속합니다. 마켓에 들어가 제품을 클릭을 하고 구입을 하려고 보니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회원 가입을 하고 또 회원 가입을 하고 나니 이 제품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쿠폰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쿠폰을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쿠폰을 다운로드하고 나서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제를 하려고 보니 이번에 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추가 할인이 있다고 합니다. 또 신용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서야 결제를 하고, 다만 여기서 결제를 하고 나서 제품을 구매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시면은 결제를 하고 나서 하시는 행동들이 배송조회일 겁니다. 즉, 배송조회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마켓에 들어가고, 마켓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은 배너 광고나 아니면은 마켓에서 전략된 광고로 인해서 또다시 내 눈에는 이 제품과 맥북과 연관된 여러 가지 액세서리 제품들이 추천을 뜰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오픈마켓에서 들어간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됩니다. 아마 저만 이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고가의 물건일수록 방금은 제가 겪었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지금 보시면은 검색엔진이라는 검색엔진 툴이 있을 거고, 유튜브가 있을 거고, 오픈마켓에 광고가 있을 거고, 회원 가입이 들어가서 쿠폰 다운로드 같은 액션이 또 있을 거고, 또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여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이터 분석, 애널리틱스를 통한 분석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 즉 고객들의 여정을 분석합니다. 이 고객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떤 물건을 서비스에 관심 있는지, 구매를 했다면 왜 했고, 안 했다면 왜안 했는지, 이러한 쇼핑 여정에 A to Z를 모두 확인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마케팅, 그리고 서비스 기획, 더 나아가서 UX, 그리고 신제품 개발까지 이러한 것들을 총괄해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온라인 시대에서는 이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챗 GPT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챗 GPT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유저들한테 가져다 줍니다. 즉, 단순히 챗 GPT가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아니라 유저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로의 발전, 그리고 이러한 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유저들, 즉, 유저들이 스마트해지고 똑똑해집니다. 그럴수록 이 영리한 유저를 유혹하고 우리의 서비스와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은 필수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마케터분들, 그리고 기업에 있는 분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2, 3년 전부터 유행했던 퍼포먼스 마케팅,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크로스해킹 등의 키워드가 바로 그 증거이자 그 결과입니다. 더 이상 감과 추측에 의거해서 진행하는 마케팅은 구시대의 것이 되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은 확률적으로 추측과 감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고객들을 알고 고객의 행동을 안다면 마케팅과 비즈니스 운영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구글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웹과 앱의 유저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즈니스 및 마케팅 의사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물론 구글 애널리틱스 외에도 어도비, IBM 등 거대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트래픽 분석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여러 사이트 중에 86.1% 이상이
구글 어널리틱스를 사용합니다. 우선 넘어가기에 앞서서 현재와 같은 앱 시대에 과연 앱 분석도 동일하게 구글 애널리틱스가 86%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 부분의 답은 노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처음부터 웹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앱에서는 Esplanade나 Adjust, Pochava 등좀더 특화된 앱 분석 플랫폼들이 이미 점유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서야 애널리틱스가 Firebase 등을 겸하여 앱까지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지만 앱을 전용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의 점유율을 따라잡기에는 아직은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웹만을 놓고 봤을 때 구글 애널리틱스가 왜 점유율을 가장 높게 가져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료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처음부터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료로 사용한다면 제한적 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큰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충분히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의 차이가 아니라 볼륨의 차이가 됩니다. 유료를 이용했을 때는 그 볼륨을 좀더 키울 수 있고 구글 애널리틱스, 즉 구글의 사업팀의 도움을 좀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글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료라는 점과 구글 애즈, 구글 옵티마이즈 등과 같은 구글의 여러 마케팅 플랫폼들을 구글 애널리틱스와 연동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무료라는 점, 그리고 구글 마케팅 플랫폼과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두 가지가 구글 애널리틱스가 웹 분석 플랫폼에서 86%가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 이유가 됩니다. 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글 애널리틱스 4는 기존의 유니버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UA의 넥스트 버전입니다. 파이어베이스 기반의 앱 또한 분석할 수 있는 웹앱 통합 분석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정식 런칭되었고 기존 UA는 올해 23년 7월 1일에 종료가 됩니다. 단순히 서비스가 종료된 게 아니라 기존에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수집 종료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아무리 유니버셜 애널리틱스를 보유하고 있고 본인의 웹사이트에 트래킹 코드를 심어놨다 하더라도 유니버셜 애널리틱스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카운터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유니버셜 애널리틱스를 접속했을 때 현재 뜨고 있는 카운트 화면입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구글에서는 5월 초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신사다운 이 구글은 개발자의 도움 없이도 약간의 세팅만으로 유니버셜 애널리틱스에서 구글 애널리틱스 4로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글 애널리틱스 4와 기존의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UA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크게 보자면은 UA는 세션 기반, 그리고 GA4는 이벤트 기반입니다. 이 세션과 이벤트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에 앞서 히트라는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트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흔히 말하는 페이지 뷰, 조회, 구매 등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이벤트로 불리는 그것입니다. 세션은 이 히트들이 모인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인업, 로그인, 애드투카트, 펄체이스, 페이지 뷰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모인 방이 바로 세션입니다. 유니모션 애널리틱스는 바로 이 세션, 전체적인 유저의 행동들을 기반으로 한이 세션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GA4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그인, 펄체이스 같은 이벤트들을 기반으로 유저를 분석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세션과 이벤트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를 분석하는, 사용자를 세그먼트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기존의 웹을 기반으로 하는 UA는 유저의 PC에 깔려있는 쿠키값, 그리고 보조로 세팅할 수 있는 유저 아이디 등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를 분류합니다. 그에 반해 GA4는 방금 전에 UA가 활용하였던 쿠키, 유저 아이디를 비롯해서 애드 아이디, IDFA와 같은 디바이스 아이디, 그리고 구글 아이디, 그리고 구글 제품들이 갖고 있는 구글 시그널이라고 할수 있는 구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저를 분류합니다. 이를 통해 UA 시절, UA는 페이지 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보는 형태에서 구글 애널리틱스 4와 같이 이벤트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저가 어느 페이지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유저가 어떠한 행동을 했냐는 것이 중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UA에 익숙했던 분들은 GA4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앱과 같이 유저 중심, 이벤트 중심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GA4에 빠르게 적응하시는 것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직접 구글 애널리틱스 4를 설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을 포함해서 총 5개 챕터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구글 애널리틱스 4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